차를 내일 관리한다. 안녕 경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차를 구입했을 때 또는 신차를 구입했을 때 많이 설레이셨을 텐데요. 자동차를 구입한 며칠 동안은 이것저것 용품도 구입해서 달고 꾸미고 또 가끔은 집이 아닌 차에서 잠을 자보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자동차도 몇 번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 분해가 되고 폐차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거나 버려지는 차량들도 꽤 많은데요. 제가 사는 동네도 관심을 가지고 다녀보니까 방치하거나 버려진 차량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방치 차량의 경우는 차량 주변으로 풀이 자라고 녹슬고 찌그러지고 유리는 깨져서 자동차 내부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흉물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이런 방치 차량이 흔한 곳이 지자체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할 곳이 모자라 주민들도 불편한데 이런 방치 차량은 왜 치워지지가 않고 있는 걸까요? 행정기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은 행정적, 절차적 이유로 마음대로 견인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강제 견인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동네 골칫거린 방치 차량 적극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아마도 전국에 있는 무료 공용 주차장엔 대부분 방치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일단 우리 동네 무료 공용 주차장엔 얼마나 많은 방치 차량들이 있는지 살펴볼게. 지금 이 차량은 레토나 차량인 것 같은데 차량 주변으로 풀이 자라 있고 곳곳에 녹물이 흐른 데다 무척 지저분한 곳으로 보니까 방치가 된 것이 꽤 오래된 것 같아. 이 레토나 차량이 1998년에 첫 출시가 되었던 차량이고 당시 TV 광고에서 길이 아닌 곳에서 더 강하다, 물과 땅을 지배하는 힘 등의 광고 카피로 한때 꽤나 인기가 있었던 차량인데 이렇게 첫 차 만 몰골이 되었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차량인데 또 여기 이 차량은 BMW X5 차량인데 앞쪽에 번호판이 없고 경고장이 붙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영치 차량인 것 같은데 1세대 모델이니까 역시 20년이 훨씬 넘은 차량이네. 이런 차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더 큰 문제는 부품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이런 차량 말고도 관광지 주변에 무료 공용 주차장에 알박기 등 장기 주차된 캠핑카와 트레일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런 차량들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용주차장에서 방치된 차량은 시, 군, 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및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2024년 7월 10일부터는 강제 견인도 가능해진다는 거야. 방치 차량 기준을 무료 공용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주차하는 경우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캠핑카나 트레일러도 규제가 가능하게 된 거지. 무단 방치가 의심되는 차량을 적극 신고하려면 지자체 교통과나 자동차 민원과 또는 국민신고의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니까 알아두도록 하고 이때 방치 차량 소유자가 사전 처리 명령에 응할 경우는 차종에 따라 20에서 30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명령에도 불응하고 강제 견인되어 폐차가 되면 100에서 1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게 돼 있어. 또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유리가 깨진 자동차를 방치했더니 그 주변으로 점차 범죄가 확산되었다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방치 차량 적극 신고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